1등 하자 제발 진짜. 네. 1등 무조건. 씨 아니었어. 한방 삼계탕 냄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연말을 너무 열심히 보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스트릿댄스 걸스파이터 2. 저희 팀 훅 친구들이 최종 3위를 하면서 와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 과정을 재미있게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제 의견은 제 의견 빨리 말해! 한이 휘날리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때 그걸 벗어서 두루마기를 벗는 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그냥 안 벗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벗고 뭐 안에 브라자 입어? 뭐 그냥 멋있고 섹시하고 싶어서요. 멋있고 섹시하고 싶으면 마네킹 가야지. 훌리 잼잼이 어때? 에어 훅도 멋있고 섹시한데요?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디가 섹시해? 쌤이 자주 하는 섹시미 어필 오져요. 근데 니네 느낌이 계량한복 아님? 아니면 저기 가야 돼. 광화문 옆에 그 대여점? 대여점. 아니면 그냥 블랙핑크가 퓨전한복 입은 우리가 블랙핑크가 되질 않는다고요. 후회한 적? 어떤 후회한 적? 뭐 예를 들어 잼 리퍼블릭 갔으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절대 후회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 오히려 이런 길들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처럼? 네. 저희 지금 분량 엄청 많잖아요. 어, 그치. 왜냐하면 다른 팀들에 비해 저희가 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분량 뽑으려고 일부러 그때 그렇게 서 있었던 거야? 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진짜 까먹었어.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 딱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때 타다가 멋있게 됐어,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딱 봤는데 수연이 또 저를. 이러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뒤를 봤던 얘는 저희 물을 부르더라고요. 쌤 근데 저희 그렇게 틀린 거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진짜 진심으로요. 진짜 심정. 진짜로? 아, 아, 됐다. 진짜 됐지. 그러면은 파이널 예언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파이널은 엄청난 반전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반전 그만 이렇게 만든다. 진짜 심장마비. 아니 왜냐면 모든 분들이 저희가 파이널을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하자. 순위 예측하기. 어. 순위 예측해서 거기 딱 진짜 맞는 사람한테 뽀뽀해 주기. 선물 주기. 아. 아, 난 진짜 개인적으로 1등 한 번만 해보자. 내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1등 한 번만. 와. 최종 1등 해주면 안 돼. 오케이. 가자. 가자. 너 그렇게 힘없게 가자. 세영아 1등 할 수 있어. 1등이요? 응. 1등 하고 싶으세요 쌤? 왜 말을 고민해 보는. 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1등 별거 아니. 아 나 별거야. 저도 별거예요. 야 근데 잠깐만. 왜? 너는 어머니가 예측하신 거 아니야? 아이엠 상등할 것 같다 했잖아. 그거 아이엠. 이번에 어머니가 뭐라고 예측하셨어? 치어가 1등 한번 해야지. 수호파 때 훅쌤들이 2등 하셨으니까 너네가 대신 1등을 해드려. 와 그러셨어. 네. 그래서 내 제가 엄마한테 진짜 엄마
1등은 말이 쉽지.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만 얘기하자. 짜증냈어요, 제가. 야, 기니병이야? 저 요즘 엄마한테 짜증을 너무 많이 내가. 까맣죠? 저 근데 머리를 못 말려서 냄새 많이 나요. 연주 머리 냄새 지금 지는데. 하나 맡아주시면 안 돼요? 원숭이에요? 가자! 야, 그래서 1등 못 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시켜줘, 제발. 하자고요! 1등 하자 제발 진짜. 네. 제발 1등 할 수 한 번만 해줘 진짜. 1등 무조건. 오케이 1등 가자. 1, 2, 3, 4, 5, 6, 7, 8. 오. 하나 둘 이렇게 벌려도 친구들과 집에 왔습니다. 흥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콩 이리 와, 콩 이리 와. 또 뵙겠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아, 우리 콩이 언니들 반긴다. 귀여워. 언니들을 반기는 콩이. 와, 몇 시야? 헐 새벽 2시 20분. 응? 난 이렇게 TV를 틀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켜져 있지? 아 채영이가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는데요. 전기세를 아끼라는데요. 내가 잘못했지. 잠깐만 얘들아 이제 잘 건데 씻을 거잖아. 네. 니네 좀 내가 봐서 상태 좀 심각해. 어? 냄새가 좀 심해. 아니 아까 연습하는데 되게 정내가 엄청 나는 거야. 누구야? 근데 저런 눈도는 있어. 저희들이 머리랑 제가 오늘 머리를 화장이 있어서 못 감고 와가지고. 머리를 왜 진짜 안 감았다고? 이태리야. 이태? 진짜 내가 좋은 샴푸 추천해줄게. 리어 뮤트젠. 뮤트젠. 리얼 루트젠을 내가 구해왔어. 나이스. 내가 써본 적도 있거든? 네. 근데 진짜 좋아. 왜냐면 내가 지금 그 머리 이번에 빨간색 그거 없앴잖아. 네. 물고리. 아, 내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빨간색을 엄청 오래 했었는데 이게 두피도 너무 상하고 살짝 그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아서 탈모 케어랑 두피랑 이런 거에 좀 관리되는 걸로 리얼로 바꿨거든? 네. 뭐 선물도 줄게. 어? 진짜요? 정말? 우리 머리 안 빠진다. 아 진짜 오늘부터 정내 탈출이다. 하나씩 가져갈까요? 너무 여기도 한 박스 뜯을까요? 예쁘다. 야 뭐야? 우와. 패키지가 엄청 예쁜데? 되게 패키지가 세련 현대적이에요. 예뻐. 그치? 예전 료가 아니야. 어 진짜. 옛날 료 막 한자로 써있고 그때는 띠우 이런 거 같아. 지금 아, 그게 이거야? 아 맞아. 아 이거 가방으로 매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유주야? 이거 너무 좋아. 너 너무 같다. 그건 좀 같다. 야 오늘 머리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가 감겨줄게. 젤리는 뭐? 채영이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 어그로가 끌릴 것 같긴 한데. 어머 잠깐만 구준표다. 댄스 할아버지다. 댄스 할아버지 아니? 자연아. 어 저거 너 비위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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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뭐라 지지? 그 삼계탕 냄새. 한방 삼계탕 냄새. 그럼 우리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가져볼까? 아 오늘부로 한방 삼계탕 냄새 탈출이다. 아 맛있어. 유쾌한 목소리만 들어가지. 네. 저희는 지금 몸부터 씻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하얘? 아 내가 니네를 씻고 이렇게 몸을 깔 줄이야. 물살이를 만졌다. 야. 야. 야 빨리 감자. 까뚱. 강력한데. 누가 오랜만에 깜들 부른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쌤일 수 있어. 쌤도 이런 말이면 잠깐 들었지. 살짝 마제트라는 거. 네? 아니요. 이야. 우와. 냄새 어때요? 어? 되게 향이 마일드하다고. 숲속인 거 같아. 아, 너무 좋다. 야, 근데 진짜 고픈 소리야. 오, 느껴져요. 네. 저 원래 머리카락이 거품 잘 안 나거든요. 어, 내가 개운한데? 이렇게 티앙스? 시원해, 엄청. 어릴 때 탈모 예방이랑 모발 건강에 신경 써야 돼. 와, 진짜 좋네. 어때, 지금 느낌 어때? ASMR. 미쳤다. 오, 개운해, 내가. 아, 개운해. 이거 진짜 이거 꼭 얘기해야 돼. 너무 쉬워.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지금 SS까지 뿌렸는데 그럼 제 뽕이 다 사라더라고. 와. 두배야 감기 전. 진짜. 볼륨 장난 아님. 아니 이거 고데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와 그리고 머리가 이게 되게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건강한 느낌. 머리가. 일단 야 이제 씻었으니까 좀 뭐 좀 먹을래? 라면 먹는 거. 어 라면 먹자. 아 너무 좋다.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궁금한데 배경화면이 보는 거 봤어요? 너 처음 물어본 것처럼 잘한다. 우리가 진짜 방송이에요. 진짜 방송이다. 진짜 이런 거 잘해. 대박이다. 아니 나 브루노 마스 너무 좋아하는데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 아티스트거든? 근데 내가 원래는 콩이 배경화면으로 해놨다가 너네랑 슈걸파 준비하면서 소환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 그 내 안에 영감쟁이를. 저도 그런 거 입고 싶어요. 없어? 있어요. 딱 하나. 나이키. 야 이럴 줄 알았어. 응? 언니 그래도 언니 오늘 그 저희 그 성교육 시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오늘 성교육한 날인가요? 귀여워.